모두들 털하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수 있고 좋죠? 봅시다. 말풍선 질문입니다. 말풍선의 꼬리는 말하고 있는 캐릭터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컷처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세 번째 컷. 세 번째 컷 같이 컷 안에 없는 캐릭터가 말을 할 때 1번, 2번, 3번 형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몇 번이 정답에 가까운지, 말풍선 꼬리에 대한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요렇게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일단 제가 가르치는 방식과 내용이 있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프로듀싱도 하시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오래 하신 우리 신희 작가님, 그분이 이제 딱 보자마자 띠용 하신 거예요. 어? 나 정답 알아요. 형 나 이거 말하게 해줘. 그래서 내가, 그래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우리 천재 작가 킹킹 신희 킹신희 작가님의 어떤 답변을 소개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그냥 장문으로 보내셨어요. 일단 저랑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신희 작가님의 답을, 그 답변을 먼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이거는 어느 둘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다르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신희 작가님 먼저. 답은 1번과 2번입니다. 2번은 카메라로 촬영한 거라고 가정할 때 하나의 카메라로 A, B를 위치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어떤 촬영, 그 뒤라면 가능. 즉 무슨 말이냐면 이 B가 여기 있고 A의 위치가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가능. 1번의 경우, 1번의 경우는 A의 위치가 X축이 아닌 좌우가 아닌 Y축이거나 특정할 수 없거나 다수일 때 사용한다. 이 예시를 든 2번의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아무튼 맞다, 그런 얘기시죠. 번외, 2번의 경우 B가 해당 컷에서 바로 대답하듯, B가 너 바보야? 아닌데? 이렇게 해당 컷에서 바로 대답하듯 티키타카를 이어한다면 더 자연스럽다. 여기까지 또 심지어 팁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번외로 되게 콘티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콘티의 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만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선이 좌상단, 우상단, 좌하단, 우하단의 순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B야가 이쪽으로 오고 A가 이쪽 오른쪽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신희 작가님이 나중에 직접 말해 주시는 데가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정답을 1번, 2번으로 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과 일을 하면 되게 편합니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답이 있다는 말을 최대한 피하는 편이죠. 왜냐면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하지만 물론 결론만 얘기하면 저도 3번은 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진 않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풍선이라는 것의 꼬리는요, 말하는 사람의 위치 관계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꼬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편이, 이런 기호라든가 그 말풍선 혹은 의성어, 의태어 같은 그 효과선, 효과음, 이 모든 것들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정지하지 않은 상황 혹은 흘러가는 일상이란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더 이야기가 고정된 느낌이고 순간을 탁 잡아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컷들에서 그런 걸 빼라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컷, 독자의 시선을 잡는 컷, 킬링 컷,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떤 효과선, 속도선, 집중선, 효과음,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을 싹 빼버리면 굉장히 극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위치관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요 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B가 여기 있지만 이곳 어딘가에, 화면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는 위치관계를 동시에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고 무난하게 쓸 수 있죠. 반면에 말풍선이 없는, 말꼬리가 없는 말풍선,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쓰는 사람도 많은데 잘 쓰면 이렇게 됩니다. 꼬리가 없는 말풍선은 작가가 조금만 의도한다면 선언적인 대사에 썼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생겨요. 1번은 독백으로 오인될 여지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은 있고 법칙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화의 세계는요 앞과 뒤의 맥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독백이 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봤던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절대 독백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풍선의 꼬리를 없애게 되면 조금 더 대사가 A가 B에게 던지는 대사가 아니라 독자들을 상대로 선언하는 느낌의 임팩트 있는 대사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너 바보야 라는 대사에 쓰기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럴 때는 B도 이 앵글이 아니라 정면을 보거나 뒤통수를 정면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완전 뒤를 보거나 완전 앞을 보거나 측면이 아니라 정면을 나오게 하고 조금 더 중요한 대사, 충격적인 대사, 임팩트 있는 대사 이런 것들을 썼을 때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웹툰에서는 기본적으로 말풍선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흘러가는 출판대보다는 가운데 정렬을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선 처리도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오른쪽에서 왼쪽보다 정면샷, 완전 측면이거나 이런 방식의 시선 정렬을 훨씬 많이 써요. 그게 세로로 스크롤 할 때 훨씬 더 가독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3번은 취향이고 그렇게 쓰는 게 버릇이면 뭐 난 쓰라 그래요. 이거 쓴다고 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나?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써서 가독성이 떨어지면 이미 다른 데서 가독성을 많이 헤쳐놓은 상태일 거예요. 이거 때문에 더 유독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넘어갈걸?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상적인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언적인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중요한 그런 상황에 나눠 쓰고는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맥락상 콘티를 잘 짜셨다면 이거는 조금 손볼 때가 있긴 하지만 잘 짜셨다면 이런 말풍선을 이용해 이 말풍선 꼬리를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꼭 알려주지 않아도 독자들은 얼추 위치관계를 알게 되거든요. 안 넣어주면 위치관계가 혹은 말한 사람이 헷갈릴 것 같은 상황 이럴 때는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1번 2번 뭘 써도 무방하다. 제가 선호하는 건 맥락에 따라 다르다. 요 대사 내용으로 보면 2번이 낫죠. 저는 이게 낫습니다. 취향상 1번은 1번으로 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1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이 조금 더 커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올 장면들도 조금 더 의미심장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류의 뉘앙스 차이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풍선의 꼬리는 일상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3번은 뭔가 공간 자체가 전환될 때 이전 대사와 함께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아 그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딱히 그걸 의도하고 쓰진 않습니다만 작가들이. 네.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인물이 나올 때 시도 때도 없이 위치가 바뀌지만 않으면 그죠.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은 콘티를 짤 때 초보들이 카메라를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애초에 말풍선을 어떻게 쓸지 이전에 앵글 자체부터 세팅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명확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전달할 만큼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막 위치관계가 헷갈려가지고 말풍선의 꼬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정리하라고 해봤자 약간 언발의 오줌누기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화는요 기호만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세계잖아요. 기호라는 것은 약속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맥락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편안하게 콘티를 짜볼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이고 신희 작가님의 전문을 제가 전달드려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저건 이제 PD님이 뭐 약간 신인 작가 콘티 검수해 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조정하고 트레이닝 시킬 때 고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